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 만기일 이후로 삼성전자의 흐름이 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좀 해주고 계셔서 어떻게 흐름을 보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올랐다는 얘기는 네. 자동차하고 삼성전자가 빠졌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오늘 그랬죠. 예. 이게 이제 같이 그러면 2차 전지가 간다는 얘기는 또 코스닥 종목장이 된다는 얘기고 지금 대형주장 요새 뉴스 보면 네. 한 달 동안 대형주장입니다. 그냥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장이 뭐냐면 SK 하이닉스만 관리하는 장. 네. 그리고 뒤편에서는 전번에 제가 시스템 반도체는 다 팔아먹는 냄새가 난다라고 그랬죠. 일주일 동안 그쪽 수익 납니까? 안 나요? 힘들었죠. 오히려 흘러내려요. 크게 빠지지 않을 뿐이지.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이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지금 같은 에너지라면 지금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분기보다요. 그렇죠. 네. 1분기보다 뭐 지금 엔비디아 효과 뭐 재고 축소하고 지금 보면 뭐 8만 전자 뭐 9만 전자 얘기했잖아요. 흘러 오르면 그 뒷받침되는 실적이라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7월 한 25일이나 27일 보면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나온 적자보단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거 검증할래요. 지금 엔비디아 갭 상승하고 나서 오히려 삼성전자 보세요. 5월 31일 이 고점을 지금 나스닥은 그 30일보다 더 가거든요. 뚫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7만 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10만 전자. 좋게 보면 이거 절대 깨면 안 되죠. 이거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침의 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강하게 롤오버는 시키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매수 뒤에 합성 매도된 거를, 삼성전자 매수로 계속 유지해갖고, 9월물로 롤오버 했는데, 이틀 동안 연속으로 1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거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네. 네. 이런 적이 4월 달 이후로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매수세로 좀 일관이 예, 됐었죠. 매수세로 졌는데 지금 3월 13일부터는 7조, 1월 말부터는 거의 10조 가까이 샀는데 네. 이틀 갖고 뭐 분석은 못 해야겠지만 일단 가죽이 충분히 좋은 시점에서 오히려 때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월요일 날을 가장 걱정했거든요. 네. 선물 매도로 했는데 나스닥이 급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오버슈팅 나오면 어떡하지? 삼성전자 한 7만 4, 5천 원 가면 어떡하지? 뚜껑 열어보니까 시가가 고가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만 주 팔아요. 저는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세요. 제가 7만 전자를 딱 거놓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요 음봉 나오죠. 네. 요게 100만 주씩 때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지금 7만 전자 넘은 날이 5월 26일이에요. 엔비디아 모멘텀으로. 그리고 났는데 이 7만 전자 산 사람들이 수익이 납니까? 그냥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간 140만 주, 120만 주. 외부는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거는 3월 13일 기준으로 6월 7일까지 총 매수 규모입니다. 7조. 근데 이제부터 카운팅을 할래요. 6월 5일부터. 언제까지? 7월 한 5일이나 7일까지요. 만약에 저는 한 박스를 5조로 보거든요. 네. 5조를 넘어가면 다음 5조. 10조. 그래서 이게 추세가 가는데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매도로 바뀌다면 이제부터 5조 나오면 올라간 거 어떡할까요? 그럼 6만 5천 원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만 원을 갖고 7만 5천 원, 6만 5천 원에 4등분 해볼래요. 그래갖고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10만 전자. SK하이닉스가 10만 원단에 따라가서도 삼성전자보다는 나아요. 이 무거운 게 10% 단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5월 30일 날 고점 찍고는 이제 수익이 안 나고 흘러내려요. 이것도 5월 25일 기준으로 삼성전자보다는 낮지만
이제 10만원부터 요 고점에서 10% 보고 팔지 않으셨으면 10만원 단위에 사신 분은 지금 거의 자기 매수 단가에 들어올라고 그래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7만 9천 개가 청산됐습니다. 이제 14만 개 남았어요. 내일 이 14만 개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빨간 박스가 조금 이동됐는데 22만 개예요. 전번 금요일까지는 거의 없어 롤업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월요일하고 수요일 양 사이클로 이렇게 속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만 개. 그럼 내일 14만 개가 다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의 36만 개인데 그렇게 안 됩니다. 대충 한 32, 3만 개. 나머지는 청산될 거예요. 그때 나스닥이 올라주면 고가에서 청산되는 거고, 나스닥이 오히려 100에서 100 빠지면 오히려 급락시키면서 청산될 겁니다. 이게 이제 내일 결정되는 거예요. 미국 나스닥 시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고가에서 롤오버 된 것도 이 선물이 딱 보시면 요때 보세요. 요게 343에서 337까지 줬다가 여기서 탁 치고 나간 게 나스닥의 급등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오늘과 어제 월요일과 오늘 딱 보시면 음봉이에요. 네. 345에서 막혀면서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나스 선물이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인데 오늘 이게 마이너스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내일 만기일 날 이 340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요번 눌림목 저점이 337이거든요. 이거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목금이 삼성전자 7만 전자, SK 10만 전자, 지금 현대차는 20만 원을 깼어요. 기아는 8만 5천 원 맥점인데 그것도 깼어요. 네.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에코프로나 2차전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올라간다. 그럼 지그동안 끌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축, 시스템 반도체 조정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차가 함께 조정이 가는 건가요? 2차전지가 가는 날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치를 안 보네요. 네.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그리고 이제 9월물로 롤오버 되지 않습니까? 9월물에 맥점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340을 깨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7만 전자, SK 10만 전자 깨면 안 되듯이 9월물로 340을 깨면 이거는 그동안 쭉 올라왔던 랠리가 훼손되는 뭔가 노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40.0은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나서 빠져도요. 네. 이건 지지선으로 커버가 돼야 돼요. 대표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최근 이틀 동안 100만 주씩 매도가 나온 이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제 차익 실현해서 점점 팔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네. 지금 분석보다는 파생 변동성에 그 말로 생각합니다. 이동하는, 네. 사용되는 롱숏에.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뭔가 에너지가 나오려면 이번에 2, 4분기에 실적을 확인할래요. 그러니까 실적단이 진짜 뭔가 미래를 커버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5만 전자에서 사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7만 전자에서는 그냥 6만 5천 원과 7만 5천 원 저는 박스장이라고 보고 있고 전번 이 제목을 뭐 8만 전자 보려면 3년 걸린다. 그 안티팬을 완전히 만드시는 제목만 누가... 보고 뭐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다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시각은 네. 8만 전자 넘으려면 MSCI 선진국 주식에 편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단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금년은 불가능해요. MSCI 좀 관찰 대상도 금년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빨리 야간 그 환율 그 원달러 시장을 개방해야 됩니다. 네. 지금 외국인 그 신고 그거는 이제 프로 뭔가 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추진하고는 있는데 1년 정도 제도 개선하는데 세월 다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파생을 움직이는 말,
도구로 만 분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의 주가를 좀 봐주세요. 신제품 헤드셋을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빠지고 국내장에서 연관된 종목들도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애플이 저는 단기적인 그 빅테크 판을 조금 그 뭐라 그럴까 노이즈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제품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 좋게 보시는 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시장을 봅니다. 네. 그 신제품 발표하는 순간에 184불에서 179 그냥 급락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러면 170불을 깨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70불을 지지하면 그나마 그냥 170에서 194의 박스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70불을 붕괴하면 이제 빅테크주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이에서 이제 금리 동결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로 7월 달에 또 하니 안 하니 이 변수가 노이즈가 제거돼야 돼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리고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이 나와야 돼요. 전 그거 확인하는데도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나스닥이 달렸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13,000 이 작년도 그 8월 달 16일이 13,189인데 이번에 이걸 뚫었습니다. 저는 13,000은 뚫진 그게 저항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에너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더 이상 치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13,200이 저는 또 중요한 맥점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나스닥 선물로 치면은 14,500이에요. 시장이 더 있으려고 그러면 이 3전자, 7만전자, 10만전자 같이 나스닥 13,200 그리고 13,000을 깨면 3전자, 7만전자, 10만전자 깨고 다시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이게 14,500입니다. 이게 주봉인데 14,500을 기준으로 놓고 14,000을 깨냐 15,000원까지 가냐 반드시 이게 더 나오려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4,500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저항으로 되면 여기도 뭔가 노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갭은 메꾼다예요. 그러면 갭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예. 예. 400불 때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갭 돌파한 게 이게 370불이거든요. 갭 돌파하고 사셨어요. 수익 안 납니다. 제가 이거 욕심부리지 말고 파시고 오히려 테슬라 가라고 그랬죠. 테슬라 간 게 이제 220불이 넘었어요.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한 8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근데 이제 매도 또 전략 세거든요. 220에서 300불까지 바로 안 갈 것 같고 네. 그나마 이번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게 한 게 테슬라 덕분이라고 봅니다. 테슬라 연결고리 또 5G라든지 이런 것도 움직이는 것도 테슬라 연결고리 최근에 KT 계열사 KT 알파라든지 KT IS 오른 것도 빅데이터 센터 스타링크 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 이런 것들이 다 테슬라 연결고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언제 이 320과 70을 맺구나 이 시간을 카운팅할게요. 네. 1개월 만에 맺구나 2개월 만에 맺구나 3개월 만에 맺구나 안 맺구나 이게 상장, 안 맺으면 어떻게 안 맺으면 이제 가는 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3개월을 볼래요. 그래갖고 2, 4분기 실적과 3, 4분기 실적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금리 컨센서스 그 다음에 매크로 분석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나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테슬라 보면 이제 드디어 220불을 뚫었습니다. 네. 데드 220불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수익 실현화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변동을 주면 이제는 200불 깨면 안 되겠죠. 그러면 200불 깼다면 여기도 빅테크 노이즈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 관련주들도 지금 위치가 네. 만만치 않아요. 다 연초 대비해서 상승을 주도했고 미국장도 화려한 것 같지만 딱 보면 빅테크가 주도한 장이에요. 빅테크만 수익이 크게 나고 다른 것들은 좀 뭐 마이너스 나는 것도 허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빅테크가 유지하는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내일 만기일 아닙니까? 내일 만기일에서 딱 7월 7, 8일 정도? 이때 되면 이제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2-4분기 이제 좀 뭐 연속성이 나오나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고 그게 뭔가 노이즈가 나오면은 오히려 주도주가 거기도 오히려 뭐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또 다른 섹터로 뭔가 힘이 이동됐다는 그거를 샘플링으로 파이자라는 종목하고요.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제약주 모더나, 파이자 이렇게 샘플링이 이쪽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으로 항공주 그 보잉 이렇게 또 해놓고 뭐 몇 가지 샘플링해서 주도주가 바뀌나 좀 볼래요. 빅테크가 무너지면 인덱스는 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미국장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애플은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도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컨센서스 좋고 뭐 호재 나오고 엔비디아 서프라이즈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실적이 이거를 커버하거나 지금보다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연속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확인할래요. 그러니까 이 장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2600대니까 흥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2200, 2300대 흥분하지 않고 왜 2200대는 비관론이 이 시장을 다 지배했어요. 나스닥 11,000대 다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비관론자 우위고 여기 나와서 걱정하지 말고 주무니까 40자 그러면 뭐 악성 댓글 얼마나 달렸는데. 그런데 지금 딱 보면 이제 2600부터 이제 시장에 비관론자들은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뭐 흥분하시면 3000 간다고 그러고. 네. 지금 3000 가려고 하면 3000을 말한 증권사도 있죠. 예. 예. 저는 솔직히 미쳤다고 봅니다. 올해 안에는 힘들다라고 아니, 보는 거죠. 아니 냉정하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OECD보다 나빠요. 우리 내가 매크로는 현장주의라 잘 얘기 안 하지만 네. 아니 1%대 매크로보다 그 OECD 기본보다 나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 안 해요. 일본 하지. 일본의 에너지가 더 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컨트리 수가 점점 증가해요. 지금 우리가 비상위 안보리에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중국, 러시아, 북한 도발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수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전번 시간에 일주일 전에 나와서 공포를 얘기하는 빅데이터를 이동합시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핵이라든지 방산. 원전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또 우크라이나 또 노이즈 나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그 다음 먹자, 사료, 비료 이런 쪽 얘기하는데 오늘 급등한 쪽이 다 그쪽이에요. 근데 오늘 음식료, 수산물 이쪽으로 급등한 거는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7월부터 이제 오염수를 방출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주가 좀 올랐다는데 그렇게 연결고리를 짓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쪽으로? 아니, 나는 예.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수산 먹겠습니까? 난 절대 안 먹어요. 미리 좀 사 먹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글쎄요. 나는 이게 오히려 그 오염수한테 그 천연염 그래서 뭐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하지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네. 오히려 오늘 오른 거는 저는 우크라이나 그 댐 붕괴 그 댐 붕괴가 그 핵 냉각수에서 원전을 또 문제되고 또 그게 농업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밀 가격, 곡물 가격 급등. 오히려 그래서 CJ 씨푸드, 사조 씨푸드나 이런 쪽에 덩달아서 좀 같이 간 거지 동원 산업 가장 원양업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동원수 산업 보세요. 계속 흘러내려요. 이게 정답인 오늘 뭐 그쪽에서 뭐 사조 오양의 한성기업 나는 이거 그냥 우크라이나 댐 붕괴 곡물 쪽으로 잠깐 같이 연계시켜 보시죠. 저는 수산 쪽은 절대 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착시현상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천연염 관련된 거 단타가 근데 문제는 요새 호재가 연속성이 안 나와요. 상한가 쳤어요. 그 다음날 제가 상한가 친 종목을 샘플링 해봐요. 예를 들어서 10개가 상한가 쳤어요. 그 다음날 연속성 있는 거 한두 개도 안 돼요. 최근의 장이 그렇죠. 예, 최근의 장. 그러니까
호재 나올 때 오히려 윗골이 달리고 때려요. 뭐 대규모 수주해야 돼요. 올려놓고 때려요. 간단히 예로 또 시간에 상한가 만들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때려요. 장대 음봉 나와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윗골이가 많이 달리는 이유가 뭔가요, 대표님? 저는 그 라덕연 사태의 여파라고 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바닥에는 또 타짜, 투자 조합, 사모펀드 이런 사이클들이 주로 옛날 같으면 계속 어떤 목표까지 쭉 상승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100%까지 쫙 상승하는 게임을 한다 치여요. 지금 장 특징 20-30%를 4번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거래가 적은 시간 내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한가 만들어 놓고 네. 따라와 호재 또 뉴스 거기다 엎어버리고 그럼 장대 음봉 나오죠. 그럼 또 놀래라고 털죠. 밑에 싹 걷어요. 또 땡겨요. 맥을 딱 한 5이나 10을 딱 끊어놓고 딱 맥을 끊어놓습니다. 그러면 또 따라간 사람들 급하게 산 사람들 3일 5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미수 걸고 산 사람 다 털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근데 그런 종목들 만드는 거 보면 꼭 테마와 연결돼 있어요. 전번에 충전소 연결해갖고 할 때 디스플레이 때 시간에 상한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날 무조건 때리고 이런 특징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또 최근에 또 정부 정책 발주 SNS 상한가 쳤어요. 또 장대 음봉만 나와요. 참 재밌는 장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따라가지 마세요. 네. 누구 수주해왔습니다 할 때 때리는 거지. 오히려 수주해갔습니다. 뭐 상한가 지금 20% 오히려 때리는 장입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하는 장 같아요. 이거를 연속성, 그러니까 요새 뭔가 테마화시키면서 종목장을 하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리딩하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 에너지의 기본 패턴은 추세 매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놓고 흔들어버리고 올려놓고 흔들어버리고 그래서 요새 장의 특징은 앞으로 어떤 끌개가 올 때를 대비해서 그 종목에서 빠진 것들 중에 제잘뛰기 사놓고 으쌰 나오면 때리는 여기서 네. 으쌰 파동 정도는 30% 정도에서 50% 에너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다려.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 네. 저는 이 끌개가 난 제일 크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토 정상회의? 요번에 비상임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라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략에 대한 서방국들 간의 교통정리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이나 러시아 전쟁의 양상의 속도나 방향성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나토 정상회담 7월을 대비해서 미리 댐을 누가 부순 것 같아요. 이 댐 부쉈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노이즈가 상당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댐 규모가 네. 충주 댐 아세요? 충주 댐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7배래요. 그러면 그걸 갖고 그 우리는 그 무슨 원전 그 냉각수만 생각하지 만 요새는 핵이 굉장히 인지가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게 딱 들어오지만 네. 저는 곡물 가격과 앞으로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시간에 보니까 한일 사료가 대량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요새 같은 장에는 야간 시장을 주로 잘 봅니다. 어떤 게 거래가 들어오나. 거래량 많은 거. 그리고 또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일본 시장이 최고 아닙니까? 저는 그걸 워렛 버핏 옹덕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종합상사.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2만 7,800원 했는데 3만 3천원까지 왔어요. 이제 3만 3천원부터는 비율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돌리자. 돌린다는 얘기는 먼저 간 거 팔아갖고 밑에 단으로 LX 인터넷 옛날 LG 상사입니다. 아직 못 간 거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저는 이 나토 정상회담이 곧 우리나라 무기나 원전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거기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나토 정상회담에 초빙돼갖고 우리가 하는 건 간단히 해서 우크라이나 간접 지원 같아요.
무기라든지 재래식 무기라든지 이걸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쿠션 돌려서. 그리고 이번에 뉴스 보면 또 폴란드가 뭐 12조 금융 또 해서 또 이 금융을 통해서 또 수주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단어들을 자꾸 보는 거는 앞으로 저는 핵, 원전, 곡물,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시장에 노이즈를 자꾸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특화 종목들만 압축하자라는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678을 개별 종목장, 리스크 관리장 이렇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대형주는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과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결정 이후에 나오는 매크로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CPI와 다음 달 발표된 CPI 이런 것들 같이 연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연준이 발언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대충 감 잡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대형주 대형주 하잖아요. 네. 대형주 먹을 거 없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현대차 20만 원 깨면 안 된다. 팔면 그거 깨는 거는 또 지금 뭐 노조 문제라든지 국내 문제 이런 노이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요. 대형주들이. 그래서 지금 그나마 시가 32에서 지금 바라는 거는 아까 2차전지의 대반등과 네. 그다음에 그 네옴 빅데이터 센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뭔가 전개되는가 이런 걸 볼랍니다. 현대차 기아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뉴욕시가요. 현대차 기아와 소송전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훔치기 쉬운 차를 팔았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큰 노이즈는 아닌가요? 아니 조금?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했어요. 노조. 노조의 요구 조건. 그다음에 지금 그 미국 문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 다음 타자가 이제 미국에 이제 그 갔다 해서 국채 발행해서 자금을 하면은 공장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단의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단기적으로 가장 강했던 거는 두산 바켓, 현대, 네. HD,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타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부품단, 자동차가 가져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거가 오히려 짱돌이 나오니까 오늘 77만 주를 때렸어요, 기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예. 그러면 짱돌 맞은 거죠. 오늘 4천 원 뺀 게 그 주력이에요. 이게 뭐 롱숏에서 뭐 매매가 나왔든 간에 삼성전자 100만 주 이틀 연속 기아차 대량 매도. 이게 또 우리나라 그 전차군단의 축을 흔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또 코스닥에 이게 중심이 이동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스닥에 우리 느꼈잖아요. 3월, 4월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이것만 떠들 때 다른 쪽 어땠습니까? 이게 또 재현되는가? 이런 불확실성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네. 종목도 대형주도 롱숏입니다. 그냥.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시장 근본주의자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네. 일주일 단위로 오늘까지 오른 게 코스피 우량에는 뭐고 떨어진 건 뭐고 일주 단위로 사진 찍어놓고 이걸 파노라마식으로 쫙 보다 보면 요 세세한 그러니까 물줄기들이 좀 느껴져요. 매주 좀 체크를 해주고 계시죠. 예. 예. 요게 전번 31일에서 오늘까지 오른 종목들입니다. 현대 동안. 인프라코 1등. 네. 코스피 200종목 에너지는 작습니다. 10%대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SKC 펜오션, 펜오션 HMM.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해양이 무너지고 약간 이제 그 조선해양 같은 경우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이 차익실험 나오면서 크게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면서 두산 인프라코, 그 다음에 두산 밥켓, HMM 이런 쪽이 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여기도 동안에 이제 또 하나 또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이죠. SK이노베이션 보이죠? SK아이테크놀로지 단기간에 SK아이테크놀로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스피 200 쪽에는 보입니다. 근데 상승률은 8에서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코스피 200 종목에서 매매해갖고 수익 내기가 참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이게
월요일 날 그래프야. 어우, 굉장히 강하죠, 에너지. 그런데 오늘 못 가요. 요새는 고점 돌파하고 차익 실현이에요. 그 다음에 두산 바켓도 월요일 날, 야, 이런 그래프라면 쫙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걸 하라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포화형 패턴. 네. 장대 양봉의 속에 숨어 있는 양, 그 몸통이 작은 양봉. 이건 뭐냐면, 이럴 때는 차익 실현하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굉장히 강하죠. 얘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3, 4천을 조정하고 있어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상승을 주도한 종목들인데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일주일에는 얘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 그럼 밑단에서 움직이는 게 펜오션, HMM,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또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쪽입니다. 한진칼. 제가 중국 관련 카지노주 하지 말, GKL. 그리고 기아가 오늘 상당한 에너지로 외국인을 때렸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들 보시면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이 이제 SL 같은 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거라든지, 애플이 노이즈가 나오니까 LG 이노텍도 노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31만원대에서 30만원 살짝 깨갖고 29만 6천원까지 빠지는.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LG 이노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흐름이? 좀 기대감을 갖고 보셨었잖아요, 대표님. 아, 계속 봅니다. 그냥 애플이 그 신제품 나와서 초를 쳤을 뿐이지 추세 가는 데는 별 지장 없다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런 종목들은 만만 뒤로 가요. 만만 뒤? 예. 25만원에서 31만원. 28만원과 32만원에서 한 1, 2개월 놀다가 다음 단계는 저는 7월, 8월 실적과 3, 4분기 실적의 변화에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면 네. 농심같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농심을 25만, 27만에 이거 똑같이 시작했거든요. 그게 44만원이에요. 그러면 얘도 40만원 넘으려면 1년 정도 잡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30% 정도는 팔았다 샀다 하시면서 나머지는 어느 정도 목표 단가 올 때까지 지금도 6개월이나 8개월은 보유하셔야 그나마 수익률이 나지, 매일 보시면 이제는 만 원 갖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을 보라는 겁니다. 애플이 170% 가면 얘는 같이 조정해요. 그러니까 애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되고 빅테크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LG 이노텍을 체크하시는 분은 한두 달은 그냥 박스에 갇혔겠구나. 뭐 이런 생각만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 될 만한 종목이었다. 예. 아니, 저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는 뭘 보냐면 네. 오늘 그 이 좀 부정적인 이게 메타 이 그 헤드셋. 그, 예, 헤드셋. 네. 간단해서 뭐 XR 헤드셋. 예, 잘 안 팔릴 것 같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우리 돈으로 한 460만 원 네. 정도 한다는데. 근데 나는 이게 네. 앞으로 미래 주도에 메타버스를 연결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덱스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LG 이노텍은 우리 시장의 2차 전지 같이 네. 덱스터 열풍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트리거 될 것 같아요. 그거의 끌개로만 보고 싶습니다. 저거 갖고 뭐 팔리니 안 팔리니 뭐 이거는 지금 애플의 그걸 만든 그 전략이 그 이걸 대중화 시켜서 팔겠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혁신적인 기계의 탄생이죠, 9년 만에. 아니, 근데 애플워치 이후로. 예. 그게 곧 메타버스를 여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메타버스 세상이 플랫폼화 되는데 한 3년에서 5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치 테슬라가 인간 휴먼 로봇 관절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보여주면서 앞으로 시대에 인간을 이쪽이 대체하겠습니다. 10년 그림을 그리듯이 저는 요번에 그 애플 그 제품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네. 이렇게 딱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주도주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는 좀 좋지 못했잖아요. 아, 좋지 한때는 않으니까. 좀 급등세를 보였다가 그쵸? 계속 조정이 나왔었는데. 2021년 11월, 12월 다 꼭지죠. 메타버스 연표할 때 위메이드 뭐 난리 쳤고 네. 카카오 17만 원, 네이버 40만 원, 게임주들 다 피크 맞는 게 메타버스 아닙니까? 정확하게 2021년도 11월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의 어떤 거는 10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카카오도 거의 3분의 4분의 1 토막 만든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게임. 지금 이제 그걸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 그물망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메타버스 하면 또 종목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LG노텍 선두주자. 그리고 카카오, 펄어비스, 에스넷, 네이버, 이렌텍, 덱스터. 일단 요 안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LG노텍은 갔어요. 그리고 펄어버스, 에스넷도 시간에 상악해졌다가 흔들고요. 네이버가 40만 원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 됐다가 요새 20만 원 초반에 움직이죠. 예. 전 여기서 지금 장이 좋은 것보다 나쁜 쪽을 먼저 건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 그래서 여기서 제 맨 끝에 있는 게 뭡니까?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를 설정하겠습니다. 네. 1순위로. 그냥 LG노텍은 거의 1년 보면서 박스를 천천히 보면서 덱스터나 에스넷이나 이렌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트레이딩 감각으로 왜 집어넣냐. 덱스터가 뭐죠? 덱스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덱스터 하면 그 갖다 해서 가상 그 영화 덱스터로 가장 유명한 게 최근에 CIA는 정이라는 게 있었고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아바타? 아니죠. 그 아바타는 뭐 외국 거고 네. 아바타와 비슷하게 우리가 그 죄와벌 그 지옥 얘기 나온 신과 아, 함께. 예, 신과 함께. 신과 함께가 빠르면 내년도에 3과 4가 나옵니다. 난 그거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신과 함께. 요번에 아바타 물의 그 뭐 제목이 까먹었는데 그거 갖고 천만 관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범죄와 전쟁 뭐 600만. 그러니까 예. 아니 이건 관계 없지만 영화를 자꾸 우리한테 이 빅데이터가 자꾸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면 메타버스 영화 덱스터. 덱스터는 신과 함께. 근데 내년도 2024년도와 2020 이거 그거 찍은 것 같거든요. 3편은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4편까지 해서 연달아서 낼 것 같은데 2024년에 하나, 2025년에 하나 이렇게 낼 것 같으면 덱스터는 만 원짜리가 그때쯤 되면 그때 천만 가게 됐어요. 그럼 한 2만 원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메타버스에서 덱스터 그다음에 또 빅데이터 센터 게임은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펄어버스만 하겠습니다. 왜 펄어버스예요, 대표님? 제거를 했었다. NC소프트 제거. 다 뭔가 그나마 그 게임주에 코인 없어야 돼. 어? 그다음에 대주주 중에 또 노이즈 없어야 돼. 네. 뭐 없어야 제끼고 순수하게 게임 선호도나 뭐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분명히 중국 뒤통수 한번 맞을 것 같거든요. 콘텐츠 이런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가 보면 요새 뭔가 저는 이런 그래프를 좋아합니다. 이제 늪에서 벗어났어요. 제가 봄이란 게 120 밑에 역배열일 때가 겨울이거든요. 네. 얘는 이제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의 기준은 120일선을 21평선이 뚫었을 때 그리고 거래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 줄 때 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를 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뭐 3천 원, 4천 원 빠질 때, 그러니까 뭐 4만 5천 원에 4만 7천 원 이렇게 눌림목 줄 때. 그리고 덱스터는 아까 덱스터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도 역배열이에요. 120일선 밑에 21선이고 아직도 뭐 거래가 조금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테마가 나오면 두세 개로 압축합니다. 우리가 핵 원자라면 다원시스하고 일진파워 딱 체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자라면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G2파워 이렇게 거래량도 이렇게 압축해서 네. 거기에서 선순환이 나오나 보시죠. 그래서 7월 달까지는 나토 정상회담 끌개가 저는 연준이보다 더 우리나라한테는 클 것 같다.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빅데이터 센터 이게 5G를 건드리거든요. 최근에 오이솔루션이 윗꼬리 달리고 거래가 늘어나고요. 오늘은 RFHIC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주장창 떨어져서 주가를 박살내는 종목들입니다. 이제 이런 소외 종목들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 보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의 특징은 6, 7월 달은 소외주 찾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이 뭐 시가상 쳐다보니 이런 소외주에서 수익률 게임 수익률 게임을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면요? 제약바이오는 저는 SK아이테크놀로지를 비율매도해갖고 SK바이오사이언스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50이 최저가 수준인데 네. 저는 금리 인하 시대에는 제약주입니다. 저 아직도 건설 저가주들이 아직도 올라가면 두드겨 맞고 올라가는 게 아직까지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됐거든요. 네. 이게 지뢰예요.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장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게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금년은 아니고 내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전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선제 조건이 7월 달하고 그 이후에 연준이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없어야 돼요. 그게 확인돼야 됩니다. 네. 그거 확인하는데 빠르면 2개월 길면 금년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이런 저가 건설주라든지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는 것들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적자 기업인데 개발 못해갖고 지금 그동안 박살난 바이오주들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뭔가 뭔가 이거는 죽지 않는다. 다시 재기가 가능하다라는 몇 가지 샘플들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네.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나옵니다. 요번에 루니신이 비노 그다음에 JLK 이런 것들이 선도주가 저는 항상 시장을 읽을 때 몇 배 올라간 선도주가 어디서 나왔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네.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나와요. 미용 의료기기 쪽도 의료기기 좋고요. 스마트.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인공지능 로봇주거든요. 수술용 로봇. 그러면 이게 끌고 갈 게 제약 바이오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음 타자를 찾는 게 더 저는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수술용 로봇 쪽에서 우리가 루닛 비누 놓치신 분은 전번 시간에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큐렉소. 큐렉소도 벌써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큐렉소가. 그 다음에 코렌텍. 그리고 이런 것들이 플랫폼 관련돼갖고 뭐 비트 컴퓨터니 유비케어니 이런 것들이 플랫폼 주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 이게 바이오를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보면 빅테크가 꺾일 때 데이터가 분명히 바이오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빅테크가 꺾이면 파이자, 모더나 관련된 그 바이오를 같이 샘플링하고 보십시다 한 것도 이 시소가 나오나. 그래서 7월 달에 금리 요번에 동결하고 7월 달도 동결하면 이제는 인식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속에 뭔가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주도하지 않을까. 그걸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게 어떻겠나. 그때 가서 이제 바이오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을 수 있다라는. 그러면 벌써 30% 정도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지금 8만 원대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벌써 10만 원 가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그래서 오늘 방송 화두는 아까 공포 빅데이터와 연결된 나토 정상회담 연골고리에 핵, 원전, 우크라이나 제어 이쪽 섹터 하나.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 물줄기 하나. 그다음에 오늘 새롭게 제시하신 그쵸? 메타버스. 예. 바이오 쪽 하나. 이 세 가지 물줄기를 오히려 이게 소 지금 들여다보지 않는 쪽에서 들여다보는 게.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구장창 떠는 빅테크는 리스크 관리해라. 지금 SNS 때 수익 안 줘요. 네.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 고점에 사시면 10%에서 15% 오히려 손해.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저는 시스템 반도체는 DB 하이텍만 할 겁니다. DB가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급등 나왔다가. 예. 근데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강서구 펀드가 편지 하나 보내는 걸로 끝내겠습니까? 그러면 주조사 안 보내는 예, 예. 계속 또 여쪽 공격하고 저쪽 공격하겠죠. 그래서 DB는 2,000원만 안 깨면 한 3,000원까지 에너지 나올 것 같고 DB 하이텍은 5만 5천 원, 6만 원에서 눕혀다가 이번에 6만 7천 원 갔다가 6만 1천 원이거든요. 6만 원 깨면 땡큐 와갖고 7자 볼 것 같아요. 근데 옛날같이 3만 5천에서 8만 3천 원까지 쭉 가는 파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도 6만 원과 8만 원, 2만 원 진폭으로 7만 원을 중심값 놓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풀리려고 그러면 이것도 7월 달에 또 실적과 그 다음에 진짜 이게 흑기사, 백기사가 나오는지 M&A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지 않는 한국의 반도체 주 중에 하나가 DB 관련주라고 하는데 대표님은 DB만 보겠다. 뉴스가 그렇게 나와서 그것만 봅니다. 그 뉴스가 추정하고 사라고 하는 건 피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해갖고 그쪽 관련돼서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막 여러분들 파이프라인 딱 꽂아갖고 딱 제시하죠. 그 이 바닥 타짜들이나 미리 매집하신 분들 팔아주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그 언론 쓰는 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용당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갈 자리에서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가장 바로미터 엔비디아가 갭으로 떨어지거나 3전자, 7만전자, 10만전자면 그때 투매 나와요.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10에서 20% 그러면 여기서 20% 빠지면 그때 들어가시라고요. 오히려. 그럼 반드시 또 땡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전에서는 잘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DB 하이텍은 저래도 부정적 보고서 뉴스만 내라고 그러지 좋은 얘기 넣지 마라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싸움 쪽에서 다 달콤한 얘기만 나와요. 근데 그게 샀는데 거의 한 달간 수익을 안 줘요. 뭐가 정답인가? 팔아먹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형주들 중에 뭐 보고서가 어나리스트들이 많이 내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느 주간에 몰려서 내요. 그 종목. 네. 최근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몇 가지 종목도 있어요. 상단만 가면 빌려다가 때리는 거. SK이노베이션 18만 원에 그 아래 사야지 20만 원 이상에는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빌려다가 때리는 에너지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차 관계나 롱숏에 이용당하거든요. 그래놓고 한 10% 빠지면 또 올려요. 그러니까 그 펀드는 뭐냐? 우리 파킹, 여러분들 파킹 파는 어떠한 자체로 누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흔들어서 팔아먹는 수법들이거든요. 그럴 때 서로 블록들이 안 되면요. 네. 보고서를 이용하거나 언론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명심을 실전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뉴스나 호재가 갑자기 몰리는 걸 조심하십시오. 장밋빛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요. 그리고 또 보고서가 왜 여기도 발표하고 저기도 발표하고 쫙 몰려요. 약속이 나는 듯이. 네. 그러면 그때 그 종목은 저는 조심합니다. 있으면 팔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실패 본 적이 없어요. 뭐 한두 개는 더 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해보면 당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시장에서는 실전에서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뉴스를 역으로 이용하기. 오히려 실전은 뉴스를 역으로 이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6월, 7월, 8월은 대형주가 크게 움직일 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소형 종목들을 잘 매매한다면 생각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아니, 그리고 네.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부터 인버스 고블 사보겠습니다. 오, 그래요? 예. 지수가 그동안, 좀 빠질까요? 아니요. 빠지나 보려고. 근데 사는 조건. 네. 2,490원부터 사서 삼성전자가 1,000원 단 오를 때마다 20%씩 더 사봅니다. 지금 7만 1,000원에 사보고 7만 네. 2,000원에 사보고 7만 3,000원에 사보고 7월 달 실적 나올 때까지. 그리고 2,400원에서 오히려 수익이 나요. 네. 2,800원 오면 팔겠습니다. 큰 수익 안 봅니다. 크게 안 빠져요. 빠져봤자 2,550 하나, 2,500 살짝 깨는 거 두 번. 그러면 2,500대가 2,000 인버스 고브로는 2,800원에서 3,000원 못 돌파해요. 그럼 2,400원에서 2,200원에 모아갖고 네. 2,800원에서 3,000원 파는 게 3개월에 한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레버리지가 이제 먹을 벽이 없어요. 네. 너무 올라갔고. 그래서 이게 시소가 나올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전략은 삼성전자 7만 5천원 돌파하면 실패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2,200원 선을 데드 잡겠어요. 사 모았는데 그것도 깨. 그러면 제 생각 틀리고 더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으로 산 종목이 선물 인버스, 고빈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고버스. 언론이나 작년부터 그 공포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인버스 고비 누적으로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올라도 적게 올라가는 게 저는 그 누적 매물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손실폭이 아주 크다고. 그래서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들 예, 뭐 많이 힘들 거예요. 그 작년 9월, 금년 1월 네. 이때가 최고로 많이 샀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고통 속에 이걸 손절해야 되는데 저는 한 3,400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럼 지수 한 50에서 70 정도 변동? 네. 그거가 나와야 저는 3, 4분기 더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두 달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잘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승조 대표와 함께 많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해봤고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끝없는 위기 속 귀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